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대왕 치즈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티의 크기를 한 이 정도로 좀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그릴이 이 정도라서 한 이 정도 크기의 패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직히 이거는 패티가 끝이에요. 이거는 그냥 소고기 갈아넣는 거고요. 여기 크기에 맞춰서 패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다 쓰진 않을 거고요. 크기를 대충 한번 가늠해 보면은 한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자, 요거를 여튼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치대 줄게요. 이게 패티가 크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점도를 좀 끈적한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치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치대 줬고요. 여기 두 장을 나눠서 패티를 쭉 깔아 줄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나중에 잘 떨어지게. 요거를 안 갈라서 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패티를 두 장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 장당 햄버거 하나를 만들 게 아니고요. 이 위에다가 뭐 볶은 야채, 양파, 베이컨 이런 걸 조금 올리고 치즈를 많이 깔아 둔 다음에 요거를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이 패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고요. 오늘의 과제는 요게 안 부셔지고 끝까지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게 과제입니다. 요건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안에 넣을 야채랑 뭐 베이컨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구워서 길게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걸 오늘 좀 다져서 넣을게요. 구워서 길게 하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문추 육공방에서 팔고 있는 베이컨 이거를 쓰고, 그 다음 뭐 버섯, 양파 이렇게 써가지고 안에 속재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컨을 볶겠습니다. 자, 베이컨을 볶다가 기름이 좀 나오고 색깔이 좀 나면은 야채를 넣어 줄게요. 숨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잘 볶아 주겠습니다. 요 정도 볶아주고 조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티에다가 치즈를 먼저 깔아 주겠습니다. 이게 속을 너무 과하게 채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안 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김밥이건 롤이건 뭐든 똑같습니다. 속은 생각보다 덜 채워놔야지 안 터집니다. 그래놓고 많이 올렸죠? 그 다음에 아까 볶았던 거 금방 했던 말이랑 다르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위험하죠? 예, 끝부분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놔둬야 돼요, 테두리는. 많이 채우고 있죠. 불안하죠. 이제 위에 파슬리 있으면 파슬리 뿌려도 되고, 저는 깻잎을 뿌리겠습니다. 양식에 깻잎 썰는 걸 조금 좋아해가지고 향이 좀 강하긴 한데 맛있더라고요. 와, 뭐 피자 같죠 이거? 떡기 전에 치즈를 한 번 더 깔아줘야 돼요. 위에 치즈. 와, 이게 안 터지면은 성공한 거다. 치즈 한 바가지 때려 넣었습니다. 조심히 덮어 보겠습니다. 너무 뚱뚱해. 아, 진짜 개념 없다. 이렇게 뚱뚱하게 채우다니. 와, 이거 오늘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좀 적게 넣으세요, 제발.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끝에
마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만 해도 이렇게 공기가 안에 차서 울죠? 공기 살짝 빼줄게요. 구멍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메꿔주고. 동그랑땡이나 뭐 버거 패티나 구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우면 부풀어 오릅니다. 심지어 그릴도 작습니다. 그릴도 작아서 진짜 성공하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거를 여기에 옮겨 담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기 막 쩍쩍 붙지 않으려면은 기름 좀 발라줘야 됩니다. 너무 크다. 조심히 구워보겠습니다. 자, 불은 지폈고요. 위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굽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릴 위에 올리면은 나중에 떼기 힘들 것 같아서 연료를 석쇠 위에 올려서 구울게요. 혹시 모르니까 기름 한 번 더 발라주고 천천히 익혀보겠습니다. 우후.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너무 커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 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서 불이 랜덤으로 이렇게 막 붙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면서 케어를 해줄게요. 좀. 자, 버터로 좀 문질러 줄게요. 조금씩. 지금 벌써 군데군데 패이고 있어요. 걱정되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엄청난데. 이제 레스팅 후에 커팅해 보겠습니다. 자, 레스팅하는 동안 버거를 좀 굽고 있습니다. 그 패티를 잘라가지고 버거 안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좀 많이 식어서 치즈가 늘어날지 모르겠네요. 와, 아깝다. 와, 엄청나긴 하네요. 엄청나. 이게 치즈가 쭉 늘어났어야 되는데, 아, 아까워. 그래도 어마무시하죠? 자, 이거를 한번 한 입 해보겠습니다. 그냥. 와, 다 못 먹겠는데? 자, 버거에 패티를 올리고, 자,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끝내줍니다. 야, 응? 소스 뿌려도 맛있겠지만은, 아, 그냥 이대로도 장난 아니네요. 한 입 더. 브라보. 소스 뿌려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